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디즈니 겨울왕국 숫자미로 다른 그림 찾기 워크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운필력, 사고력, 통찰력을 길러주는 두뇌훈련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부터 시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빨간색 화살표에서 연두색 화살표까지 L사인 눈과 얼음목을 선으로 그려보세요. 되어 있죠? 자, 빨간색부터 이렇게 얼음목 발사, 또 이렇게 얼음목 발사, 그리고 이렇게 얼음마법 발사. 자, 그러면은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여도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 12월 9일이죠 12월 9일 하고 참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자, 이 빨간색에서 이 초록색 화살표까지 그리는 거예요. 윤곽선을 자, 가볼게요. 이렇게 안나와 엘사이와 겉에 테두리 부분 점선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잘 따라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프도 여기부터 시작하죠.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점선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필력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자, 보시면 위와 아래 같은 그림이 선으로 이어지도록 올바른 스티커를 이 부분에 붙여보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스티커를 봐야 되겠네요. 같은 그림이 되도록. 자, 이 눈괴물 이렇게 붙이고, 크리스토프. 그 다음에 여기는 안나. 여기는 엘사와 안나. 그리고 여기는 스벤. 붙이시면 되겠고요. 칭찬 스티커 아까 옆에 안 붙였는데, 여기 붙이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 자, 이번에는 변별력 같은 그림 연결하기예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고 같은 것을 찾아서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선으로 연결해주세요. 되어 있어요. 자, 같은 것만 찾아서 연결하면 되니까요. 엘사는 엘사끼리, 엘사 안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프 이렇게, 그 다음에 스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칭찬 스티커 하나 붙이게 붙이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찾기예요. 예력. 안나가 얼음 속에 있는 엘사를 만나러 가요. 출발에서 도착까지 연결해서 안나와 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에 도착하면 엘사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안나가 출발해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착. 간단한 위로고요. 그 다음에 언니 엘사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칭찬 스티커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력 미로 찾기예요. 올라프가 눈 덮인 산에서 썰매를 타고 있어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미로를 찾아가 보세요. 도착하면 올라프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출발. 간단한 미로죠? 도착. 자, 올라프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칭찬 스티커도 하나 떼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색채의 색깔 익히기예요. 눈송이 모양 안에 쓰여있는 색깔의 이름과 같은 색깔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초록, 초록이니까 이렇게 붙이고, 노랑, 그러면 노랑색, 그 다음에 파랑, 파랑색, 하양, 하얀색, 그 다음 빨강은 이렇게 빨간색, 분홍은 분홍색, 그 다음에 검정은 검정색 붙이고요.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색채이에요. 같은 색 연결하기. 안나와 한스가 춤을 추고 있어요. 위아래를 보고 같은 색의 하트를 찾아서 올바르게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자, 선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노랑, 빨강, 파랑, 분홍. 자, 그 다음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넘어가야겠죠. 옆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통찰력이에요. 무엇이 이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크리스토프와 스벤이 눈 덮인 산에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밧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둘이 연결되어 있는 밧줄은 무엇일까요? 1에서 3에서 골라주세요. 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일단 아닌 것이 이렇게 가서 3번 아니고, 그 다음에 초록색 1번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2번일 것 같죠? 맞아요. 2번이에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통찰력 이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되네요. 회사가 마법으로 예쁜 얼음 결정을 만들었어요. 어떤 마법을 따라가야 얼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1에서 3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자, 얼음은 어떤 걸로 돼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거꾸로 가면 2번 아니고요. 색깔로도 할 수 있지만 3번 아니고요. 1번이 맞겠죠? 따라가 볼게요. 짠, 맞고. 그러면 여기도 칭찬 스티커를 붙이고 또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별력. 이번에도 같은 그림 붙이기. 이번에는 모델 사진을 모아왔어요.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의 스티커를 아래에 붙여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올라프죠. 여기는 안나고요. 여기는 엘사고요. 여기는 크리스토퍼가 되겠네요. 자, 간단간단해요. 자, 참자리스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변별력. 같은 그림 연결하기가 나와 있어요. 올라프가 꽃밭에서 다양한 꽃을 키우고 있어요. 위아래를 보고 똑같은 꽃을 찾아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자, 똑같은 꽃 찾으라 했죠? 이 꽃은 이 꽃, 이 꽃은 이 꽃.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칭찬 스티커도 붙여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스케이트를 타던 안나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엘사가 뒤에서 잡아줘서 괜찮아요. 1의 그림과 2의 그림에는 다른 점이 세 군데 있어요. 2의 그림 속에 다른 점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세 군데가 다르대요. 볼까요? 어느 것이 다를까요? 자, 안나 왕관이 엮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안나에게 리본이 없고 있네요. 그리고 눈송이가 여긴 작고 여긴 커요. 자, 간단하게 찾아봤고요. 칭찬 스티커,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관찰력에 다른 그림 찾기 또 나왔죠. 안나 크리스토프 올라프가 눈보라 속을 지나가고 있어요. 1의 그림과 비교해서 2의 그림에는 다른 점이 세 군데 있어요. 2의 그림 속에 다른 점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2에다 또 동그라미 칠하고 있죠. 자, 포즈가 달라요. 올라프의 당근이 없고 당근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크리스토프 모자의 색깔이 다르네요. 자, 옆으로 가셔서. 자, 올라프는 공놀이를 좋아해요. 위에 공을 세워본 다음 같은 숫자를 아래에서 찾아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자, 축구공이 3개가 있어요. 3에 연결하고 농구공이 2개가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야구공이 5개가 있으니까 5에 연결하면 되겠죠? 자, 또 칭찬 스티커 붙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같은 숫자 찾기예요. 엘사가 다른 다양한 눈의 결정을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다음에는 각각 결정의 개수와 같은 숫자를 아래에서 찾아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자, 일단 숫자 눈송이를 붙여야 되겠어요. 자, 얘는 둘이죠. 지금 둘, 하나, 둘 이렇게 붙이고 여기 눈송이가 셋이에요. 자, 같은 눈송이 하나, 둘, 마지막 셋. 그리고 여기는 네 개 눈송이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를 이제 이어볼게요. 2개니까 2, 3개니까 3, 4개니까 4. 이렇게 붙이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또 이렇게 또 붙이고 넘어갈게요 옆으로. 자, 이번에는 수량이에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뭐든 다 있는 오픈의 가게에 갈색 장갑, 파란색 장갑이 놓여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자, 더 많은 쪽에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은 파란색 장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갈색 장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그러면은 갈색 장갑이 더 많으니까 이쪽에 동그라미.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수량이에요. 올라프와 스벤의 모양은 멋진 천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더 많은 쪽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올라프 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고, 스벤의 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니까 스벤의 천이 하나가 더 많네요. 동그라미 하고. 자, 스티커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옆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관찰력. 같은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모양의 얼음 결정이 있어요. 보기와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자, 보기와 똑같은 모양. 이 결정? 이 결정이죠. 똑같은 모양은 저기 있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관찰력. 같은 것은 무엇일까? 모두의 사진을 모았어요. 보기야 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찾으면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보기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과 이 그림. 안에서 왔나? 안 나가 있는 것. 저 여기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이렇게.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여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옆에 보시면 색칠 공부들이 나와있어요. 색칠 공부들 중간중간 들어가 있나봐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별력. 같은 그림 찾기예요. 아래 보기와 같은 그림을 두 개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두 개. 저 여기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같죠. 자, 쨍짠 스티커 붙여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변별력. 같은 그림 찾기예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올라프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잔뜩 있어요. 보기와 같은 것을 두 개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다 같은 모자죠. 요거하고 요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칭찬 스티커 붙이고 옆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도 관찰력. 무엇이 더 클까? 엘사 완나가 올라프에게 얼음꽃을 만들어서 선물해줬어요. 가장 큰 얼음꽃은 무엇일까요? 찾아서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얼음꽃이라고요? 여기 있죠. 예, 가장 크잖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관찰력. 무엇이 더 클까요? 무엇이 더 길까요? 이번에는 엘사가 마법으로 얼음을 만들고 있어요. 이래서 사 중에서 가장 길게 만들어진 얼음 무엇일까요?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제일 긴 거 주록색 3번이 되겠죠? 3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스티커 붙여주시고 옆으로 갈게요. 자, 이번엔 점읽기 순서예요. 올라프의 얼굴이 녹아버렸어요. 숫자의 순서대로 1부터 8까지 빨간 점을 이어서 올라프의 얼굴을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자, 녹은 올라프의 얼굴 숫자대로 해서 돌려놔 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참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도 점읽기수의 순서예요. 엘사가 마법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숫자의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 빨간 점을 이어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자,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바로 스케이트가 나왔네요.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많네요. 양이. 자, 참 잘했어요. 지구 옆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수량이에요. 무엇이 더 무거울까? 자, 크리스토프가 얼음의 무게를 재고 있어요. 각각 무거운 쪽의 얼음에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무거운 쪽에 내려갔으니까 두 개가 한 개보다 무겁겠죠? 여기는 세 개가, 네 개가 세 개보다 무겁겠고요.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관찰력. 무엇이 더 클까? 어떤 선물이 더 클까요? 문제 1과 2에서 각각 큰 쪽에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크죠? 크고요.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여기까지만 붙이고 시간 관계상 그냥 이제 붙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프가 구름을 보고 있어요. 보기의 모양과 같은 모양의 구름을 두 개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같은 모양 찾기. 자, 이 구름이에요. 여기, 여기. 자, 그 다음 장. 자, 변별력. 같은 모양 찾기예요. 안나가 해바라기를 찾고 있어요. 보기와 같은 모양의 해바라기를 두 개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해바라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옆으로 가셔서. 이번엔 관찰력. 퍼즐 만들기예요. 안나와 엘사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위에 그림 속에서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 중에 골라서 맞는 그림의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안나와 엘사가 얼굴이 나와야 되겠죠? 둘 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장.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퍼즐 만들기예요. 관찰력. 올라프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 그림 속에서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맞는 그림의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여기는 눈사람의 배부분
하고 갈매기 나온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눈사람 얼굴. 근데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가 되겠네요. 자, 옆으로 계속 가셔서. 자, 미로찾기 계속 미로찾기예요. 아주 아주 커다란 당근을 보고 스벤이 기뻐하고 있어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당근 미로를 지나가 보세요. 한번 지나간 길은 지나갈 수 없어요. 자,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착. 그다음, 자, 올라프가 바다로 해수욕을 하러 갔어요. 해수욕 도구가 있는 곳을 다 지나가서 올라프에게 전달해 주세요. 자, 미로찾기 갑니다. 출발. 해수욕에 필요한 거. 자, 한번 실패를 했어요. 자, 다 지나가야 된대요. 하나, 이렇게 해야 다 찾아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옆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 찾기예요. 안나와 크리스토프가 엘사의 얼음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래 그림과 비교해서 이에 그림에는 다른 점이 3개 있어요. 이에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세 군데가 있대요. 자, 산이 없고 있어요. 해가 없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어디가 다를까요? 오였다. 어디가 다르죠? 자, 자세히 보니까 크리스토퍼의 다리가 여기는 좀 가늘고 여기는 굵어요. 자, 그 다음 장. 자, 관찰력 다른 그림 찾기예요. 일과 이 그림을 비교해서 다른 점 3개를 이해 찾아 동그라미. 자, 올라프 이거는 같고. 이게 작고 크고요. 네, 올라프 코 당근 코가 여기는 짧고 길고. 그다음 하나는 이 단추가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하트 모양이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옆으로 가셔서. 자, 위에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같은 그림자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림자가 된 사람을 아래에서 찾아서 같은 사람끼리 올바르게 이어지도록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손으로 잃어보세요. 자, 올라프죠? 크리스토프, 엘사, 안나.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그 다음 장. 자, 이번에는 점읽기. 크리스토퍼와 스벤이 새로운 설매를 가지고 싶어 해요. 가장 먼저 빨간 점의 1부터 8까지 순서대로 이어보세요. 다음에 파란색 모의 1부터 8까지 순서대로 이어서 설매를 완성시켜보세요. 자, 먼저 빨간색 점부터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파란 점 1, 2, 3, 4, 5, 6, 7, 8. 설매 완성되었고요. 옆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그림 완성하기예요. 겨울왕국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자, 올라프 단추 부분 있는 곳 스티커 붙이고. 다음에 엘사 눈곱 만들고요. 엘사 손. 그리고 스벤의 웃는 입. 그 다음에 안나의 땀머리. 그리고. 자, 그 다음 장. 자, 이번에도 올라프 여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올라프 코 당근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주스, 칵테일 주스, 그다음에 올라프 배 단추 라 있는 곳, 다리, 그다음에 뭐죠? 배가 있는 부분이네요. 배, 타는 배, 그다음에 이렇게 영어 있는 부분까지 붙여봤고요. 옆으로 가셔서. 자, 관찰력에 퍼즐 만들기 보기 그림 완성해 보세요. 사용한 퍼즐 조각은 모두 3개요. 다 찾으면 맞는 그림에 네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맞는 그림은 요거. 이 그림. 그다음에 이건 아니죠? 요거 맞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이 그림의 새 조각 퍼즐이 되겠고요. 그다음. 자, 관찰력 다른 부분 찾기예요. 1과 비교해서 2에는 다른 사진이 2개 있어요. 2에서 1과 다른 사진을 찾아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다른 사진 없죠? 요거. 그다음에 이 사진 있잖아요. 있고. 이 사진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옆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다음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 통찰력이에요. 자, 안나, 엘사, 올라프 순서가 이어지도록 이표 안에, 꽃 모양 표 안에 들어갈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안나, 엘사, 올라프, 안나, 그 다음에 엘사겠죠? 엘사, 그 다음에 올라프, 그 다음에 또 다시 안나. 그 다음에 엘사, 마지막에 올라프. 이렇게 이 순서대로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장.
자, 이번에는 상상력 스티커놀이에요. 눈 덮인 산의 경치가 멋진 곳에 안나의 사울러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안나, 엘사, 올라프까지.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자, 색칠하고 다른 그림 찾는 것까지인데요. 저는, 색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다른 부분만 찾아서 동그라미 할게요. 자, 어디가 다를까요? 오, 어려운데요? 찾았습니다. 안나 이 부분, 이거 동그라미고 하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안나 망토가, 이거는 커요. 이건 좀 짧아요. 그 다음에 안나 머리 딴 부분이, 여기는 뒤로 넘겨졌고, 여긴 있고,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도 다른 그림. 색칠하기는 색칠하기는 패스하고, 다른 그림만. 자, 여기 눈송이가 있고,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꽃이 작은데, 여기는 크네요. 장식이. 그리고 어디가 다른가요? 아, 여기에 무늬가 있고 없죠? 세 군데 찾았네요. 자, 이번에는 같은 그림 찾아가기에요. 부분만 지나서 도착까지 가보세요. 또 모양은 다 지나가야 해요. 같은 길은 한 번밖에 갈 수 없어요. 자, 하트, 이 분홍색 하트 부분만 지나서 가야 되는데요. 같은 부분 지나갈 수 없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같은 그림 찾아가기에요. 이 눈꽃송이 부분만 지나서 도착진 선까지 가보세요. 이 부분 다 지나가야 돼요. 같은 길 한 번밖에 갈 수 없어야 돼요. 자, 출발. 이 눈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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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자,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제품 겨울왕국 숫자미로 다른 그림찾기 워크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